동네 뭐야? 아, 좀 잘 탓이 없는데? 야, 히치하이킹 막 잘 없어. 다음에는 진짜 숙세 여행 한번 갈까? 반대로 속세로 온 강원라. 라지노. 재승 200. 야, 형 아, 좋아. 왜 이래? 나는 홀이요. 몰래. 이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요. 내가 내 이게. 자, 다시 나와서 보겠습니다. 안녕. 너 봐라. 시계 뭐예요? 넌 봐라. 롤리 앤 세이코.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깽원랜드로 갑니다. 깽원랜드. 카지노 한번 즐기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갑니다. 만지러. 뭐? 아 이게 뭘 만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아, 이게 도박말이 없다는 행동이 돈이 있습니다. 나 정결이 살아있는 시간. 아 양팔목에 저거 네, 네.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간. 이거 제이한테 선물 준 목걸이거든요. 그것까지 일단 회수해갖고.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또 100만인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1,000만 원. 플렉스 치러러 갑니다. 은행 왔어요? 좀 오늘 도박에 앞서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때 네. 계좌 이제 마이너스 2억까지 찍어봤던 네. 2억좌 네. 맨 처음에 얼마로 시작? 얼마 받았어? 객자 먹방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5,000만 원 벌었는데 네. 5,000만 원 다 넣고 5,000만 원 넣고 갑자기 이제 주식을 했는데 이게 정지가 된 거예요. 네. 종목이 네. 그게 뭐야? 티크? 아니요, 그게 테크놀로지 대표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저는 도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내기는 정재훈이랑 아이스크림 내기, 돈 내기, 술값 내기 이 정도. 완전 그냥 두뇌가 깨끗한. 저는 내기를 10만 원을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돼서 네. 대신 좀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은 일단 1,000만 원 받아. 카드 안 갖고 왔어. 제 것도 좀 뽑아주시면. 얼마? 200만 원. 어? 200만 원. 어? 아니야. 그게 얼마였어? 1,200. 1,200. 재승이 그럼 뭐라고요? 현금 인출 목적. 뭐라고 적어야 돼? 강원랜드. 강원랜드 방문. 아 괜찮죠? 그쵸? 아 가라 이렇게 써도 돼요? 합법적 카지노니까요. 강원랜드라고 쓸게요. 보이스피싱 아닌데? 아니어서 보이스피싱 예방 중이라서 적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차라리 덜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스피싱이 더 착할 수도 있어. 강원랜드 방문. 강원랜드 방문이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개인 투자라고. 네. 개인 투자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개인 투자금이라서 내가 꼭 벌어올게요. 벌어서 많이 저기 여기 넣으러 올게요. 예치하러 올게요. 돈 따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올게요. 렛츠고. 이거 뭐였지? 블레스. 여보세요? 네. 형님. 오, 나 첫사랑 향기가 나네. 자, 기다려봐. 이게 500이잖아. 응. 와. 너 500 해. 자. 와. 자, 재승 200. 자. 아, 감사합니다. 좋아. 아 이런 돌 만져본 적이 없어. 존나 좋아해.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빌린 거야. 중요한. 아 맞다 맞다. 보너스가 아니야. 아니 기분이 이렇게 좋냐? 야, 이거. 아 이게 아니. 재승 소개도 한번 해줘. 아 저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0으로 제가 8,000만 원까지 불렸던 사람입니다. 8,000죠.
그리고 다 이뤄지게 돼 나중에 결국은. 결국에는 이제 다 그렇게 되긴 했는데 재승은 300으로 8천 닦던 사람. 8천 줘요? 응. 나한테 살짝 안 되네. 넌 5천으로 마이너스 1억 5천 닦던 사람. 2억 닦던 사람. 일단 갑시다 빨리.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 거기 자리 꾼들이 많아. 맞네 맞네 맞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거기 자리 맡아놓을랑요. 아, 이제 홀이요. 홀에 500이요. 와. 오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우리 잡고. 목표? 나 500이잖아. 500 딱 벌고 집 가는 거. 1000? 토탈 1000 재현님. 나도 500 딱 벌고 가는. 재승은? 저는 200으로 400만도 가서 두 배씩 갑시다. 그렇게 두 배 딱 해서 가는 거야? 더 약속해. 많이 벌어도 더 안 하게. 더 많이 벌어도 손 떼는 거야? 주말에, 더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야? 주말에 나 연락을 뻑뻑 해줘. 손 떼는 거야? 오케이. 재현님 재인님 가방 사주면 딱 가방 하나 딱 사줘 끝내기 그냥. 멋있는 남편이 딱 될 수 있네. 재현님 생년월일 불러보세요. 인쇄 한 방울에. 93년 8월 8일 오전 12시. 오전 12시 오늘의 운세. 어? 손에 쥐는 것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네. 이룬다? 이룬다고. 오? 이룰 수 오, 있다. 당신에게 복과 행운이 가득 실려오는 날입니다. 가자! 모든 하네. 행운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야! 와! 야! 왜 이렇게 좋아? 야! 운세. 기동님 한번 봐볼까요? 11월 12일. 어? 어? 하지 말래? 금전운이 하양세를 향한 이 금전거래를 피워. 어? 특히 도박성이 강한 일은 금물입니다. 아! 되게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당신. 근데 이게 진짜 요즘 문제래. 학생들이 이게 인터넷으로 너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아. 그러네. 이게 접근성이 너무 쉬우니까 학생들이 빠진대요,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이게 진짜 사회적 문제야. 도박을 왜 하는 거야? 그냥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하는 거지. 쉽게 벌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진리를. 난 깨달았어. 뭘 깨달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할... 그 말 할 때인가? 내가 가자! 이 지랄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도 켜져 있고 컨텐츠니까 하는 거지. 한동안 옛날에 2억좌, 8천좌 분들은 다 이르셨어요. 탕진을 다 하신 거라. 아니 재승 근데 혹시 8천좌 네? 도박에 이제 다시는 그 발을 안 들인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넌 500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 나? 나는 근데 이게 사실 나한텐 게임이야. 오락? 나는 돈을 벌겠다는 느낌. 벌겠다는 마인드는 없고 나는 그냥 500을 통해서 하루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는 가격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건 없어. 이르면? 애초에 나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권기동은 돈이 별로 관심 없다.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도박이 나랑 맞아. 이게 왜냐면 내가 돌아갔다, 맞아. 내가 내 이게 재승 전략 있어? 전 있어요. 뭔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맨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우승하는 그날을 상상을 한대요. 매일. 제가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거울 보고 얘기했거든요. 너 오늘 400만원 땄어. 너 오늘 기분, 너 오늘 진짜 재수 좋은 놈이야. 너 오늘 네가 여기서 오늘 제일 운이 좋아. 너 오늘 다 땄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자는 거야.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난 널 기다려. 너 범놈이야. 재수 거울 보면서 400만원 오늘 넌 돈 벌었어. 오늘 넌 400만원 범놈이야. 내가 오늘 타지에서 오늘 제일 좋은 놈이라고.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딱 하고 뜨는 거야? 알았지? 넌 됐어. 자기 암시 지렸다. 혹시 좀만 조용히 해줄 수 있어? 나 이제 이거 시간이라서 동거한 주파수. 아, 나 지금 그 시간이야? 주파수는 시간이라서. 돈 들어오는 주파수. 나 놀러 간 거야. 나 마음 놀러 간 거야. 오른쪽! 여기요? 8! 오케이! 야, 운이 좋은 놈이라니까. 160. 나 된다니까. 여기 근데 뭐가 있는데? 전당사 있다. 전당사 있네. 차량 대출 기금속 한우 마사지
아니 근데 왜 마사지 다 야 이 전당사가 개많네. 호텔 모텔 야 마사지 전당... 아니면 전당포야. 야 한우가 많아. 한우 모텔 마사지 전당포. 야 하이유 리조트. 아 잠깐만 나 어떡하지. 마려워 마려워. 아 마려운데. 아 나 긴장돼. 됐다. 야 이렇게 돈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있을까? 근데 가방도 없이 이러고 다녔대. 그러니까 가방 하나 실까? 그러니까 야 가방 잘 갖고 다녀라. 내 가방 잘 봐줘. 일단 나 쉬야랑 똥 좀 좀 싸야 돼. 차들이 있어. 우와 어딘데? 그 뭐야 이게? 아 밑에 있네. 저기 와, 가봐. 와 원래 와 대단하다. 지금 야 이 씨 존나 무섭다. 존나 거기 뜰 수가 없어서 안 나버리는 게 좋았네. 아줌마들 왜 이렇게 많아. 야 씨발 정보를 봐. 사람 앞에 사람이 많아. 야 뭐야 현금이 중요하네. 아줌마들이 엄청 많았어. 모아놓고 가득 다 돼있어. 야 별일 다 있다. 저기 아줌마 아저씨가 싸우고 있네. 아줌마 아저씨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잡으러 온 것 같아. 원래 500 날라 것 같아. 재즈 커플 같은데? 재즈 커플이 미래의 재즈 커플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빨리 야 거기다. 안 좋은 기운 다 버리고 와. 기운 다. 아 내버려. 안 좋은 기운 싹. 저희 제일 응원하면서. 와 이렇게 생겼구나. 신분절 되면 아세트 지폐로 넣어달라네. 아 지폐밖에 안 된다고? 있잖아요 또. 이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돼요? 신분증 있으니까 자유롭게. 신분증을 냈고. 네. 입장 번호 5674. 아 여기 이렇게 있네. 생년월일 딱 나오네. 보관함이 보관함이 한 칸밖에 안 남았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여기 맡기고 저희는 자 500 500 200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은 되게 밝은 모습. 현재 시각 2시 46분입니다. 왜 그래요? 어 긴장돼? 마려워서. 자 이따 다시 나와서 보겠습니다. 안녕. 자. 카지노 내부는 촬영이 안 되는 관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설명해줄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카지노로 입장한 새 남자는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진 검사하는 것처럼 소지품 검사를 했어. 검사를 마치고 들어간 내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카지노처럼 엄청 화려하고 삐까뻔쩍했고 바닥에는 레드카펫이 쩍 깔려있었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슬롯머신 기계가 엄청 많았고 막 시끌벅적할 줄 알았는데 게임기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사람들이 말 자체를 안 하더라? 그리고 놀란 건 5,60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을시장이나 장터에 가면 볼 수 있는 스포츠 아웃도어 입고 계신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다수였어.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 게임을 설명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건전 게임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게임 설명을 들었어. 모든 구경과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재열은 나는 주식 코인보다 이게 더 잘 맞겠다 라고 선언했어. 기동이는 이 미친 새끼 진짜 어떻게 라며 걱정하기 시작했어. 재열은 전자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에 현금 100만원을 때려박았어. 그걸 본 기동은 야 개시 이끼야 조금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대열엔 가장 만만해 보이는 슬롯머신 게임에 앉아서 카드를 뽑았어. 그러고 판당 2,000원짜리 게임을 했는데 30초 만에 10,000원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더니 카드 빼달라고 울먹거리더라고. 손에만 보던 재열은 갑자기 혼자 공부하고 오겠다면서 혼자 떠나버렸어. 혼자 사라진 재열은 바카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20,000원을 메꾸고 50,000원을 더 따고 있었어. 그렇게 기동 재열 재수는 그 자리에 앉아 바카라를 시작했어. 참, 바카라 게임은 어려우니까 네이버에 알아서 찾아봐. 쉽게 표현하자면 중독성이 강한 홀짝 맞추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 제 사람은 그렇게 4시간 동안 바카라를 했고 그 결과는 이제 영상으로 알려줄게. 자,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간 점검, 중간 점검. 네, 중간 7시에 한계적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밤새 예정입니다. 약 4시간 정도 있다 왔고요. 그냥 얼마 따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백다코 그리고 백다코이 합쳐서 쉽게 말씀드리면 홀짝을 했어. 제가 홀짝을 했는데 짝신이 여기 와가지고 야, 짝에 있는 돈 다 걸어 을 할 때마다 다 땄어요. 세 명이 짝심이 되잖아요. 내가 아니 느낌이 진짜 딱 누군가 저 아니 동자생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가야 돼. 맞아요. 그러면 가야 돼. 그러면 셋이서 셋이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일단 재벌만 듣고 내가 딱 가운데 앉아 있을 거라고요. 자, 어떻게 했냐. 자 잡어. 자. 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면 돼. 100만원 더 따라갈래? 그냥 먹으러 갈래? 아니 그냥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야. 100만원 더 따라갈래? 먹고, 아니 먹으러 갈래? 먹고 따라가. 먹고 와? 먹고 따라가. 먹으러 가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먹어. 또 뭐래? 또 뭐래? 마렴누. 자 고부지 와서 11분 만에 먹고 나와. 아 우리는 밥맛이 없어. 아. 우리가 밥 남기는 거 봤어? 지금 우리 급해. 갈길이 급해. 자 또 가자! 기운이 괜찮아. 가자! 이 씨발.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